총회장한테 전달하는 사진 찍어 있어. 그 찐판에 안 꽂아. 그렇지. 저, 자, 네, 3층이니까요. 젊으시네. 이건 CTS나. 방송을 언제 한다고 내지? 한대본데. 총회장님 안 계시나? 예.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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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봐요. 아예.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나 준영수 목사님. 오늘 우리 부장회견을 하고 총회장님 좀 들어왔더니 안 계시나? 예, 안 계십니다. 우리 사무총장님한테 전달해요. 네, 네. 자, 목사님. 자, 좀 들었어요. 공간 넓은데 좀 들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좀 말씀 나누고. 잠깐만. 이게 다 법리프세요. 예, 예. 잠깐만요. 이건 내 말하는 건데 전혀 다르고 총회 전 부서장 몇 분이야 함께 와서 면담까지 하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고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들 한번 찍어요. 전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달 한번 해주시죠. 다시. 전달하는 걸 저희가 좀 안에 들어가서 좀 할게요. 여기 저기 쪽으로 뒤에 있는 기자들이 오셨으니까. 못 찍으니까 어차피 찍는다. 아니 우리가 아니 저쪽 뒤로 가면 찍을 아니 끝나버렸어. 아니 저쪽 뒤로 가면 기자들 찍으시죠. 드렸으니까 총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네, 총장님 총회장 상위 총장님. 아 됐어 됐어. 아 된 게 아니고 목사님 지금 면담으로 어른들만 두 번 오신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왔기 때문에 한 분 들어가셔야지. 그걸 어떻게 문을 갖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네, 네 저 갑자기 오시니까 전 무슨 사정이 잘 몰랐고요. 갑자기 오신 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봐야지. 이렇게 하세요. 우리 서로 안면 인사가 없는데. 네네. 전 총회. 아이 감사봐. 내가 이 법리 부서장들이 정식으로 법리 부서 전 총회 총회 전 법리 부서장들이 모임을 갖고.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법리 부서장 모인다는 말씀을 들은 일이 없어서. 아 그러니까 모여서 몰랐습니다. 오늘 왔으니까 왔는 건 총회장님을 배우러 왔으니까. 총회장님이 안 계시면은 사무총장님만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 저희 왔으니까 사무총장이 원래 외국 가시면 모르겠고 부근에 계시는 것 때문에 연락해서 대표들이 왔다고 그 전해가지고 우리가 그 총장을 못 만나면은 총장 못 만나면은 사무총장이라도 만나고 가는 게 이게 우리를 맞이하는 게 총회 예의가 아니겠어요? 사무총장님이시고 총회장님이 몰라서 그럼 사무총장이면 됐네. 그러니까, 뭐, 난 직원인 줄 알고.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야. 총 사무총장이고 총회장님은
밖에 나가 계시는가 봐.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안 계시니까 사무총장님한테 전달했고. 전달하고 우리 가정을 이 사무총장님 어떻게 우리의 이 모임 성격 자체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총회는 죄송합니다만 총회는 법리부서장 모임이라는 모임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내신 분들이 오셨다는 거 이제 이해하겠고요. 제가 받았습니다. 그럼 가시면 될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부탁합니다. 예, 예. 오신 안에 가서 상담하신 분이 세 분인데 오늘 함께 하신 분이 8명 거의 10명대. 아, 10명이죠. 10명이 되는 같이 재판국장, 헌법위원장, 규칙부장.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장원 들어보세요. 했던 분들이 왔다가 갔다고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저희 총회는 법리부서장 모임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우리 찡이다. 지내신 분들이 오셨다고 하는 걸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주십시오. 되겠죠?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고. 관심 가져주시는 건 감사하고요. 그래서 좀 총회가 좀 평안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지. 네, 평안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너무 양쪽 그으로 가면 총회가 어렵습니다. 평안하게 좀 잘 좀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하셔야 될 건 이 소위 법리부서장들이 왔으면 이 김상석 장관님 얘기는 총회 사무총장이 한번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사적으로라도 중요한 거예요. 예, 예. 제가 한번 기회 될 때 따로 모시겠습니다. 기회 될 때가 아니야. 제가 지금 여기서 다른 모임에 있다고 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괜찮겠어? 네, 오케이. 그러면 됐습니다. 우리 뜻을 전달. 박수 한번 하고 가. 예, 예. 나 누구라 그러고 그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 목사님. 제가 몰라 뵀어요. 아니야. 저는 헌법위원장. 네, 고맙습니다.